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정신없이 분갈이 하다가 그래도 기록을 남기려고 이게 뭘까요? 황금죽이에요. 황금죽을 혹시라도 동사할까 봐 하나를 갖고 내려왔던 21년도 가을인가 겨울 초겨울에 갖고 내려왔던 그것이 지금 많이 자라서 지금 새롭게 다시 분갈이 하려는데 화분은 그대로 하려고요. 왜냐면 이거 제가 갖고 있는 큰 화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화분들이 있길래 이때 마사토가 없었거나 제 화초가 아직은 어려서 여기까지 여유가 저기 할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이 큰데 내 화초는 작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죠? 이렇게. 이게 하나가 힘이 안 받을까봐 두 개로 하면 되고요. 얘는 지금 이때, 얘는 두 개였고요. 얘는 하나이고, 얘는 두 개고, 뭐, 여기는 그것도 이제 공간이 다르니까, 이거는 또 포트로.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분갈이 하면서 과거에 분갈이 한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재활용할 거예요. 이 아이가 병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흙을 제대로 활용할 거고요. 제가 잘 쓰는 비료 아시죠? 유기질 비료. 예, 개분으로 하는 거. 그거를 또쓸 겁니다. 아이들이 엄청 자랐어요. 저거 이제는 그냥 자동차로 싣고 가지 못해요. 당근 마켓에 내놨더니 사람이 트럭을 불러야 된다고, 용달차 불러야 된다고. 다섯 대살 테니까 깎아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어쨌든 이것들 분갈이 다시 하려고 그러면서 분갈이 하면서 또 기록을 또 남겨봅니다. 여러분, 화초 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키우다가 당근 마켓에 이렇게 판매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선주문까지도 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사람들 안 만나면 제가 걷는 운동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 만나서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어떻게 키우라 그러고 모르면 채팅창에 계속 남겨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 당근 마켓을 저와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딴 곳에 살게 계시겠지만 그곳의 당근마켓에 또 참여해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